안녕하세요, 완정혜입니다. 요즘 요가가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죠. 이번에는 서양의 건강법, 인도의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 치료법, 그리고 한의학에서 현대인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엮어서 요가로 풀어보았습니다. 특히 오장육부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요가를 함께 해보실 텐데요. 이 오장육부의 기운을 살려주는 빛깔과 소리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사람들은 보통 좋은 그림을 보거나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안정감을 찾게 됩니다. 또 슬픈 음악을 들으면 눈물이 나고요. 소음을 들으면 짜증이 나기도 하죠. 주변의 빛이나 사물, 소리들은 그렇게 기운을 갖고 직접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런 소리와 색을 조화롭게 보충하셔서 요가를 해보신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건강과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요가의 효과를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언제나 맑고 깨끗하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를 선택하시고요. 면소재에 편안한 옷을 입고 공복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가를 마치고 난 후에는 운동이나 샤워는 기운의 안정과 순환을 위해서 피하는 게 좋으시고요. 요가 동작을 하시다 보면 가끔은 움직임에 너무 집중해서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안해야지 운동 효과도 있으니까요. 마음이 불편할 때는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불편할 때는 소화가 안 되거나 두통이 생기기도 하죠. 그런 모든 불편함을 벗어버리고 아기와 같이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요가를 하시다 보면 자연의 일부인 나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요가에 들어가시기 전에 요가의 핵심인 복식호흡법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동작을 하실 때도 늘 혀는 입천장에 붙이시고요. 입을 다물어서 기운을 응축시켜줍니다. 호흡을 마실 때는 코로만 고요하게 마시고 내쉬어주시되 숨을 마실 때는 배가 뿔룩 나오게 하시고요. 내쉴 때는 배가 홀쭉하게 들어가게 하면서 발약근도 늘 강하게 조여줍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요가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간담이 서늘해진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파란색은 마음을 차갑게 하고 안정시키면서 지혜를 발현시키는 색입니다. 그래서 보통 푸른 산을 보거나 바다를 보면 마음이 안정되고 냉정함을 되찾는 것은 간 담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간에 좋은 소리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간에 좋은 소리를 냅니다. 시 인간의 오장인 간, 심장, 비장, 폐, 신장, 그리고 육부인 담, 소장, 위, 대장, 방광은 서로 연관관계를 맺으면서 인체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장기관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모든 장기관이 모두 건강해야죠. 아, 나는 간이 안 좋아 하고 간 동작만 따라 하시기보다는 모든 동작을 함께 하시고 안 좋은 부위를 더 자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하면 특정 부위가 강하게 자극되면서 건강 회복에도 많이 도움이 되겠죠. 간은 혈액을 만들고 해독을 하는 기관으로서 영양소와 에너지의 저장에 관여합니다. 또한 피로를 나타내는 증상들과 직결되는 장기죠. 그래서 간에 병이 생기면 이유 없이 피로감을 느끼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간 경락을 관할하는 장기는 엄지발가락 안쪽에서 시작해서 다리 안쪽을 따라서 옆구리, 그래서 간까지 들어가게 되죠. 이 부분을 자극하게 되면 위궤양이나 간의 이상에 효과적이면서 분노나 증오심을 가라앉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 경락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되는 뱀체의 변형 동작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를 바닥에 대고 편안하게 엎드리세요. 자, 뱀 자세와 같이 붙인 자세에서 오른 다리를 90도 구부려 놓습니다. 양손은 겨드랑이 옆으로 가져가시고요. 숨을 내쉬고 마시면서 척추 마디마디 천천히 일으킵니다.
이때 팔꿈치를 반드시 몸 옆에 붙이시고 어깨가 긴장되지 않게끔 편안하게 이완되셔야지만 간 부위가 잘 자극되세요. 내쉬면서 오른쪽 뒤꿈치를 보시고요. 옆구리 측면에 흐르는 기혈의 흐름을 잘 느껴보시고요. 마시면서 바로 하시고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숨을 내쉬고 마시면서 천천히 일어나시되 하복부가 너무 많이 들리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마시면서 바로 하시고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자,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왼다리를 90도 구부려 놓습니다. 숨을 내쉬고 마시면서 천천히 일어나세요.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그대로 숨을 내쉬면서 왼쪽 뒤꿈치를 봅니다. 의식은 왼쪽 측면에 두시고요. 마시면서 바로 하시고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간 부위와 담 경락을 자극하게 되고 좌우의 균형을 맞춰주게 됩니다. 숨을 내쉬고 마시면서 천천히 일어나세요. 어느 쪽이 잘 안 되나 체크하셨다가 안 되는 쪽을 많이 합니다. 내쉬면서 왼쪽 뒤꿈치를 보시고 의식은 그대로 간 부위, 담 경락에 멈춰 계시고요. 마시면서 바로 하시고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자, 편안하게 엎드려서 휴식을 취합니다. 담은 간의 바로 밑에 붙어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담이 상하면 한숨을 잘 쉬고 입이 쓴 증상이 나타나죠. 담 경락은 네 번째 발가락에서 시작해서 다리의 측면을 따라 옆구리를 따라오고요. 어깨까지 올라갔다가 담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자, 담 경락을 자극해서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는 엎드린 악어 자세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편안하게 배를 대고 엎드리시고요. 양 발은 놓아줍니다. 양손은 어깨 넓이를 유지하시고요. 숨을 내쉬고 마시면서 왼다리를 똑바로 위로 들어줍니다. 바깥이나 안으로 흐르지 않게 똑바로 정면을 향하게 하시고요. 내쉬면서 왼쪽 발이 오른쪽 손에 닿게 합니다. 의식은 밑에 깔린 오른쪽 어깨에 멈춰줍니다. 자, 마시면서 쭉 위로 드시고 숨을 멈추시고 한 번 더 합니다. 내쉬면서 점점 더 무릎을 쭉 펴서 왼발이 오른쪽 손을 향하게 하세요. 의식은 옆에 흐르는 담경락에 드시고요. 마시면서 위로 드시고 내쉬면서 내려놓습니다. 숨을 내쉬고 마시면서 오른다리를 위로 들어줍니다. 내쉬면서 오른발이 왼쪽 손을 향해서 시선을 왼쪽 손을 바라보세요. 자, 마시면서 위로 드시고 숨을 멈추시고 한 번 더 합니다. 내쉬면서 점점 더 최대한 멀리 가시면 척추와 골반의 균형도 맞춰주실 수가 있겠죠. 마시면서 위로 드시고 내쉬면서 내립니다. 안 되시는 쪽을 보다 많이 자주 반복해보세요. 편한 뺨을 대고 휴식을 취합니다.
심장과 소장에 도움이 되는 색깔은 붉은색입니다. 붉은색은 따뜻하고 자극적인 색으로 충혈된 부위를 풀어주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붉은색을 발바닥에 비춰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이 붉은색은 심장과 소장에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면서 심리적으로는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색이라고 하죠. 심장과 소장에 영향을 미치는 소리는 하인데요. 입술을 둥글게 한 채 숨을 천천히 내뱉으면서 한 번에 하 소리를 냅니다. 하. 심장은 소장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심장은 희노애락의 감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죠. 그래서 심장이 상하면 불안 초조하고 가슴이 뛰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심장의 건강을 위해서는 평소에 유산소성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기름진 음식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심장경은 새끼 손톱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팔의 내측을 따라서 겨드랑이 안쪽, 그래서 심장까지 들어오게 되죠. 이 경락은 심장의 길을 제공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자, 그럼 심장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활자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손으로 양쪽 발을 잡습니다. 숨을 내쉬고 마시면서 젖혀줍니다. 자, 이때 너무 무릎을 벌리게 되면 요추와 고관절에 무리가 오니까요. 무릎을 골반 넓이로 모으시거나 완전히 붙여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시선은 그대로 천장을 바라보고 계시고요.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숨을 내쉬고 마시면서 젖혀줍니다. 자, 이때 너무 마르시는 분은 어깨를 최대한 뒤로 젖혀주시고요. 살이 너무 찌는 분은 어깨를 최대한 앞으로 당겨줍니다. 의식은 하복부에 그대로 머물러 주시고요.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숨을 내쉬고 마시면서 제쳐줍니다. 자, 그 상태 그대로에서 하복부를 바라보시면 노폐물과 지방이 쉽게 제거되고 있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고요. 심장경이 강하게 자극되어서 심장의 활력이 느껴지실 겁니다. 힘드실 때 고요하게 내려와서 편한 뺨을 대고 휴식을 취합니다. 소장은 필요한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찌꺼기를 대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이 불편하면 대소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서 아랫배가 아프기도 하죠. 소장의 경락 부위는 새끼 손가락의 윗부분에서 시작해서 팔의 외측을 따라서 견갑골을 지나서 목과 귓구멍의 바로 앞까지 이어집니다. 이 소장을 튼튼하게 하는 비틀기 나비 자세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 다리를 쭉 펴주시고요. 왼 다리를 구부려줍니다. 그 위에 오른 다리를 겹쳐서 앉습니다. 자, 이게 불편하시면 반가부자를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뒤로 해서 오른발을 잡는데요. 이게 조금 불편하다 싶으실 때는 수건을 이용해서 발을 감싸서 잡아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으로 오른발을 잡으시고요. 왼손은 오른쪽 무릎 위에 앉습니다. 숨을 내쉬고 숨배 가득히 등을 쭉 펴시고 턱을 당겨서 오른쪽 뒤를 바라봅니다. 자, 내쉬면서 점점 더 비틀어주시고 의식은 움직이고 있는 척추에 두시고요. 마시면서 발효합니다. 숨을 내쉬고 숨배 가득히 등을 쭉 펴시고 턱을 당겨서 오른쪽 뒤를 바라보세요. 자, 내쉬면서 점점 더 비틀어주시면 소장경이 강하게 자극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시면서 발효하시고요. 발의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왼손을 등 뒤로 왼발을 잡으시고 오른손은 왼쪽 무릎 위에 앉습니다. 숨을 내쉬고 숨배 가득히 등을 쭉 펴시고 턱을 당겨서
그대로 왼쪽 어깨를 뒤로 비틀어줍니다. 내쉬면서 점점 더 왼쪽 어깨를 더 많이 비틀다 보면 오른쪽이나 왼쪽 불편한 곳이 있으시죠? 불편한 곳을 더 강하게 자극하시고요. 숨을 내쉬고 숨배 가득히 등을 쭉 펴시고 턱을 당겨서 왼쪽 뒤를 바라봅니다. 자, 내쉬면서 점점 더 비틀게 되면 소화기 계통이 강하게 자극되면서 척추의 균형이 맞춰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시면서 바로 하시고요.